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후반은 뉴욕장이 거래가 많지 않았죠. 이제 목요일은 휴장이었고 금요일도 반장이었고 다만 금요일 마감 보면 나스닥은 뭐 제법 올라서 사상 최고가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분위기 좀 정리를 한번 쫙 해볼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해서 뭐좀더 올라가고 횡보, 그다음에 S&P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거의 하락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영국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더나나 뭐 화이자나 이제 미국계 그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이버 사이버 원데이, 먼데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일부 이제 창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상승분을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하면서 0.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황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 액티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하고 그 2차전지 업종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니오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자동차 판매 건수가 이제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대체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반면에 뭐 일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에너지, 금융 이런 것들은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미국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프라인 쪽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좀 썰렁한. 그쵸. 일단은 오프라인 매매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출이 한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51% 완전히 사람들이 안간 거죠.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니까 오프라인에서만. 오프라인에서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급등을 했냐? 온라인에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지금 뭐 연말 쇼핑 시즌 전반에 걸쳐서 한 30%대 내외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1% 증가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좀 하이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떻게든 이제 그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임금이 별로 안 늘었어요. 오히려 그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 0.7% 감소할 정도로 오히려 또 둔화됐거든요. 그 사이 이제 이전 소득이 있다가 이전 소득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저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뉴스들이 뭐 무슨 내용인지 나오냐면 아마존이나 뭐 CVS나 월마트나 뭐 이런 애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쪽에 관련된 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0.9달러, 뭐 0.6달러 정도 상승을 하는 정도 거의 안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대규모로 이제 노동자들한테 돈 푼다고 하긴 했는데 빈부격차 이야기.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에 가장 큰 피해를 본게 중산층 이하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일단 계속적으로 연준도 그와 관련된 계속 언급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그 빈부격차 때문에라는 연구 보고서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할 정도로 빈부격차 문제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는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요즘 들어서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날 그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어쨌든 최고가를 치고 가기도 했고 눈에 띄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건 비트코인도 크게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거의 뭐연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금값도 1,800달러 온스당 깼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일단은 일부 좀 쏠림 현상들이 좀 나왔고요. 그 거래량 없이 올라갔던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 없이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또 오늘 또 반등을 주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백신 흔히 말해서 11월 달을 일명 백신 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백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특히나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은 한 10%대 정도 올랐지만 유럽은 정말 폭등했어요. 20%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면 봉쇄를 하고 나서 하루 뭐 8만 명, 9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요즘에는 이제 만 명대로 만 명 이하로 막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백신과 관련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20% 넘게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그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한 15%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은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부 종목들의 이제 그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이게 실적 대비 증가율은 더 높았던 거가 이번 11월 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좀 더 진행이 되겠죠. 이제는 연말로 들어서게 되면서 특히나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가령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뭐 국제유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인데 달러 약세도 있었죠. 근데 달러 약세 구간에 우리나라 원화가 좀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브라질 회화라, 러시아 루브라, 터키 리라와 뭐 남아공 란도화 이런 데는 폭등을 했어요. 네. 이게 한 8% 내외로 달러 대비 강세를 더 큰 거죠. 절상 효과가 더 컸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이 그냥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이제 다른 여타 신흥국 쪽으로의 매수가 좀 확산이 되면서 그쪽이 이제 좀 확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 유럽 쪽에 유로화가 이제 강세를 보인 거.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뭐냐면 그 브렉시트 협상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브렉시트는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환율의 문제를 건드리니까 문제예요.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노딜 브렉시트 가버리면 그 파운드화가 급락을 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환 시장을 건드려 버리면 이게 또 여파가 돼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국제유가. 네. 오펙 그 장관급 회담이 오늘부터 이제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사전 협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협의 실패. 물론 이제 합의는 하겠죠. 왜냐면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합의는 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산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그 일부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45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이제 감산 기간을 좀 한 3개월에서 좀 길면 6개월 연장.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나서 국제 유가가 어디로 튀는지가 관건이에요. 최근에 한 45달러까지 올라왔으면 미국 쪽의 그 셰일들 리그수 그런 것들 변화는 좀 어때요? 그것들이 조금은 이제 증가하려고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문제는 뭐냐면 셰일 기업들의 상당수가 지금 파산 신청 들어갔어요. 국제 유가가 낮았으니까 뭐. 국제 유가 낮은 것도 있지만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높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근데 지난 20일 날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이제 21일 날 발표가 네. 되면서 그때도 막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그렇죠. 매수를 했잖아요. 특히 반도체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는 있는데
일부 해외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6%대 전망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면 9.2% 이상의 증가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창익률들이 높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상위로 상당히 좋게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시장에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10시 40분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서비스 그 제조업 PMI. 근데 이제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글로벌 대형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하는 건데 글로벌적 경기 안 좋잖아요, 지금. OECD 경제 성장 지수도 올라가다가 요즘에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파월 연준의장하고 무누신하고 상원에서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과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증언이 있어요. 내일 상원, 내일 모레 하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논란들이 좀 많겠죠. 재무장관 무누신이 이제 12월 말까지 끊어버린 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통해가지고 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2월 16일 날 FOMC를 먼저 예단할 수 있는 게 파월 연준의장의 그 증언하고 그 다음날 베이지북.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시장은 좀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의외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양정책과 맨날 하겠죠. 나빠지면 하겠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그 하원 또 증언도 있지만 네. ADP 민간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그동안 11월 달에 우리 시장을 올려왔던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는. 그렇죠. 건가요? 확인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10월 말 대비 11월 달까지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한 15% 정도 전월 대비 좀 상향 조정되긴 했는데 그 11월 말로 가면 갈수록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JP모건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련된 그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월말로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좋았던 게 조금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에 차익 효과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재성 재료에 얼마만큼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변동성이 큰 하루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리스크온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얼마나 털어내줄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네.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리밸런싱을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그 주식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경기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요.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들의 일부가 그 주식을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도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 우리한테는 가장 주목할 거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쪽을 좀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 그 금요일 날 테슬라가 좀 뛰었어요. 한 2% 넘게. 근데 그 별 내용은 없었고요. 그 니오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많은 각국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발표가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인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은 뭐 당면한 것은 그 매일매일 나오는 그게 지표들 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키움 모닝노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